자, 반갑습니다. 오늘 될 차례요. 어차피 중개사법 수업 끝나면 안 보죠? 봐요? 뭐 보지 말라 그랬는데 왜 봐, 보기는. 그, 뭐 보라 그랬어요? 예, 1차, 민법, 개론. 1차 과목 보라 그랬죠? 예, 이거 중개사법 보지 마세요, 수업 끝나면. 아, 책만 보면 됩니다. 안에는 안 보고, 겉표지만 보면 돼요. 1차 과목 공부해야 돼요, 1차 과목. 여기 중개사법은, 물론 이제 1차 합격자는 좀 예외입니다. 1차 합격자는 예외인데, 1, 2차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은 지금 중개사법 보면 안 됩니다. 중개사법 볼 시간이 아니에요. 중개사법은 언제 공부하는 거? 예, 네, 수업시간. 수업시간에 공부하는 거라 했죠. 수업시간만 들으면 일단 점수는 기본적으로 나와요. 이제 나중에 나옵니다. 나오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대신, 이제 좀 더, 몇 점 맞으라 그랬어요? 몇 점 목표? 예, 네, 80점을 목표로 하려면, 이제 5, 6월 달 넘어서는, 5월 달, 5월 달부터는 중개사법을 좀 공부를 해줘야 돼요. 근데 1월 달, 2월 달, 3월 달, 4월 달은 일단 여러분들이 1차 과목 공부를 해줘야지만 됩니다. 1차 안 되면 나중에 다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차에 좀 집중을 좀 하시라. 열심히 하고 있죠? 대답이 영 시원찮아. 아니, 제가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누가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거죠? 예. 네. 여러분들 스스로 해야지, 제가 여러분들 자격증 다 따게, 뭐, 이렇게 하는 건 아니니까. 결국은 스스로 공부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차 과목은 수업 들어 놓고 꼭 여러분들이 교재를 좀 한번 읽어보세요. 읽는 거 안 읽는 거 차이는 지금 표시나는 게 아니고 5, 6월 달에 표시납니다. 나중에, 이제 모의고사 보기 시작하고 할 때는 기본이 얼마나 다져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나중에 엄청나게 큰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읽어 좀 보시라. 좀 이게 자꾸 이제 얘기하면 자꾸 지금 뭡니까 잔소리가 돼요. 예. 잔소리 들어온 것도 아닌데, 예, 잔소리가 자꾸 됩니다. 근데 일단은 오늘 왜 이런 소리 했냐면 접어놓고 좀 가시라고. 여러분들 어차피 수업 끝나면 중개사법 안 보죠? 안 보니까 접어놓고 가시면 그 다음에 딱 볼 때 어떻게 해요? 아, 여기 하는구나라고 펴놓고 가면 되죠. 자, 일단 중개사협회, 공인중개사협회하고 보칙 부분 할 차례입니다. 자, 보죠. 공인중개협회, 협회하면 일단 전문직종이 모인 단체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공인중개사협회하면 누가 모인 단체? 예, 개업 공인중개사. 자,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가 모인 단체가 아니라 그랬죠? 개업 공인중개사가 모인 단체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이 협회는 뭐라 했어요? 이익단체이고, 그 다음에 압력단체다. 그러니까 자기 직종의 이익을 위해서 뛰는 단체라고 그랬죠? 그래서 뭐 데모도 하고, 뭐 이런다 그랬었어요. 자, 그래서, 압력, 정치권의 압력도 행사하고 하는 부분인데, 자, 그러면 여러분들 교재 보면 협회 성격이 있습니다. 자, 일단 협회 성격을 보면, 협회의 성격, 일단 비영리 뭐라 그랬어요? 자,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사단법인이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단법인이에요. 자, 영리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만약에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면 이건 회사예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은 회사죠. 근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단법인입니다. 그래서 이 영리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상법이 아닌 이제 이 법에서 정한 외에는 뭐가 정의되냐면 민법이 정의됩니다. 그래서 이거 중개사법 외에는 민법에 뭐가 적용되냐면 사단법인. 사단 법인 규정이 준용된다라고 합니다. 자, 민법의 사단법인 규정이 준용된다. 자, 그래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이고, 그 다음에 인가주의다. 인가주의다. 누구로부터 인가를 받는다? 누구로부터요? 국토교통장관으로부터 인가를 받아요. 그래서 인가주의에 해당되는데, 자, 인가라는 개념은 공적인 개념에서 많이 나와요. 근데 여기서 인가와 그 다음에 허가라는 게 있습니다. 자, 시험 문제에 허가라는, 허가주의라고 시험 문제 나왔었어요. 자, 이 허가는 일단은 재량적이다. 라는 거. 제가 등록과 허가라는 개념 두 가지만 했었죠. 자, 허가는 재량적이다. 허가를 내줄 수도 있고 안 내줄 수 있다. 근데 등록은 어떻게 돼요?
요건을 갖추면 등록을 반드시 해줘야 된다. 요 개념과 요 개념이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허가는 어떻다? 허가를 내줄 수도 있고 안 내줄 수도 있는데 인가는 요건을 갖추면 반드시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인가는 기속적 개념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허가관인 뭐다? 인가주의고 그 다음에 이미 설립주의다. 자, 이미 설립주의다. 자, 설립하는데 이미 설립주의란 뭐예요? 설립해야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 자, 거기 설립 목적을 일단 보면 뭐라고 되냐면, 자, 개업 공개사는 자질 향상과 품위 유지. 자, 이거 설립 목적이 어디 있어요? 그 옆에 맨 밑에 부분에 아마 있을 겁니다. 설립 목적 하면 여기 148페이지 있죠? 148페이지에 맨 밑에쯤에 있습니다. 설립 목적. 그 개업 공개사는 자질 향상과 품위 유지. 그 다음에 중개발 관련된 제도 개선 및 운영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 이게 두 가지가 목적이에요. 목적이고, 협회를 설립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예, 거기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설립할 수 있다. 설립할 수 있다라는 것은 뭐예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이미 설립주의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미 가입주의 있습니다. 이미 가입주의. 자, 가입도 어떻게 한다?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가입해도 되고, 가입 안 해도 되고. 자, 옛날 얘기 잠깐 하면, 옛날에, 99년도 때까지는요, 강제 설립주의였고, 강제 가입주의였었어요. 협회를 설립, 실제로 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개업공개사는 협회에 가입해야 한다, 이렇게 됐었어요. 그래서, 지금 강제 가입주의여서 가지고, 여러분들 이제 개설 등록을 하면요, 한 달 안에 뭐가 날라오냐면, 지로용지가 날라옵니다. 뭐 내라고요? 지로. 예, 그때는 이제 지로가 있었죠? 예, 지금은 이제 그런 걸, 지금도 참 지로 있죠? 예, 근데 그때는 이제 지로용지가 날라옵니다. 회비 내라고. 가입비하고 회비 내라고 날라와요. 자, 그래서 옛날에는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미설립주의와 이미가입주의다. 그 다음에 또, 여기는 아시겠지만, 협회는 여러 개가 설립될 수 있습니다. 본인은 복수주의라고 그래요. 여러 개가 설립될 수 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협회가 몇 개가 있냐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 공식적인 공중연습회는 두 개예요. 근데 자, 협회가 두 개면 여러분들 일면에서는 좋을 것 같지만, 그러니까 좋긴 좋아요. 왜냐하면 회원 입장에서는 좋아요. 옛날에 이제 또 99년도 얘기 나오는데 99년도 때까지는 협회가 단일 협회였습니다. 한 개를 설립해야 한다, 이렇게 규정이 이렇게 나왔는데 그것이 2000년도부터 이제 바뀝니다. 바뀌어가지고 이제 여러 개가 설립될 수 있도록 돼가지고 그때 또 이게 감투 좋아하시는 분들 참 많아요. 소위 말해서 장 하시는 분들 참 많은, 장 좋아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래서 협회를 하나 설립합니다. 그래서 두 개로 됐었는데 그때 이제 서로 경쟁을 해요. 공제, 여러분들 이제 공제 조금 이따 나오는데 돈 가장 많이 버는 게 사실 공제거든요. 이제 공제 가입시키고 막 이렇게 경쟁하기 위해서 뭐 한 보따리씩 막 주고 그래요. 뭐 그때 당시에는 이제 손으로 쓰는 계약서도 있었으니까 공제 가입하면 계약서도 이만큼 주고 그래요. 거기다가 뭐 법전 주지요, 뭐 주지 한 보따리씩 갖고 갑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봐서는 협회가 두 개 있는 게 좋아요. 나한테 뭐가 들어오는 게 많죠. 근데 안으로 들어가 보면 어때요? 두 개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쁠 것 같아요? 협회가 뭐라 그랬죠? 이익단체이고, 뭐라 했어요? 압력단체다. 누구한테 압력을 행사해요? 예, 네, 국토교통부라든가 정치권. 옛날 저기 뭡니까? 저기 건설교통위원회인가요? 자, 거기 지금 국토교통위원회인가? 그런 쪽으로 들어가서 국회의원도 쫓아다니면서 법정 개정해달라고 맨날 쫓아다니고 그래요. 근데 이게 협회가 두 개면 어떻게 돼요? 두 개면 서로 의견이 일치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업 공인중개사를 위한 제도 개선이 완전히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겉으 보기에는 좋지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2008년도에 다시 합쳐집니다. 협회가 통합됐다가 2013년도인가 14년도에 또 하나 찢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가 협회가 하나가 설립되면서 지금 두 개예요. 네, 가능하면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 사실은 회원들한테 일단 좋아요. 전체적인 면에서 볼 때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이 이제 가능하면 개업공개가 되면 하나로 한번 통합시키는 운동 좀 한번 벌여보세요. 안 되면 열받으면 하나 더 만들어도 돼요. 세 개 해도 됩니다. 한번 더 만들어볼까요?
일단은 협회 설립 절차. 옆에 보면 설립 절차 나옵니다. 일단 보죠. 협회를 설립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발기인이 있어야 돼요. 자, 일단 법인이 만들어지려면 어떻게 한다? 뭔가 세우는 사람이 있어야 되면 되죠. 이 발기인들이 몇 명 이상이냐면 300명 이상. 자, 300명 이상. 요거 300명은 누구 해야지만 되는 거예요? 회원 300명 이상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개업 공개사에 주면 되죠. 얘네들이 정관을 작성해서 서명 날인을 합니다. 서명 날인을 합니다. 자, 정관을 작성해 만들어 가지고 서명 날인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디로 보냐면 창립총회로 보내요. 창립총회로 보냅니다. 자, 총회는요 회원 전원이 일단 모인 회입니다. 총회는요. 자, 그러면 이때 창립총회는 회원 몇 명 이상이 모여야 되냐면 600명 이상이 모여야 되면 됩니다. 숫자 좀 여러분들 신경 좀 쓰셔야 돼요. 숫자 자주 문제 나옵니다. 자, 600명 이상이 모여주면 된다. 자, 근데 숫자를 요거 자꾸 암기하려고 하지 말라고 그랬죠? 전체적으로 여러분들 문장으로서 여러분들 좀 기억하도록 해줘야 돼요. 자, 그런데 서울에서는 100명 이상, 그 다음에 광역시와 도에서는 20명 이상 해가지고 몇 명이에요? 600명 이상 해주면 됩니다. 자, 숫자가 하한 제한이 됩니다. 상한 제한이 아니다. 자, 여기서 100명 이상, 광역시도 20명 이상 해가지고 600명 이상 돼야 된다. 얘네들이 뭐 한다? 정관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의결하게 됩니다. 자, 정관은 누가 만들어요? 정관은 누가 만들죠? 정관 만드는 사람은 누구예요? 발견들이 만들죠. 이 만들어가지고 의결은 어디서 한다? 창립총회에서 의결한다. 자, 정관은 의결하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인가를 받습니다. 자, 인가는 누구로부터 인가 받느냐?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인가 받아요. 그러면 인가를 받아가지고 주된 사무소에 모함으로써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자, 이때 주된 사무소는 아무 곳에다 둬도 됩니다. 서울에 둬도 되고 경기도도 되고 충청도도 둬도 돼요. 근데 현재는 일단 서울에 있어요. 근데 대부분 왜 보면 본사하면 어디다 많이 둬요? 네, 서울에 많이 둬죠. 그래서 지금은 서울에 주된 사무소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는 아무 곳에다 둬도 상관은 없어요. 자, 이제 여기다가 등기를 하면서 여러분 이제 법인이 설립되려면 어떻게 한다? 법인이 성립되려면 등기가 있어야지만 되겠죠? 자, 이 절차를 거치면 협회가 설립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숫자 여러분들 일단 기억을 해놓으시고요. 서울에서는 100명 이상, 광역시도에서는 20명 이상 모여지만 된다. 이제 이게 숫자가 이렇게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전국적인 모임이 돼줘야지만 되는 거죠. 이게 어떤 특정 지역만의 협회가 설립되는 것을 일단 막기 위해서 이렇게 숫자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제 협회가 이렇게 이제 설립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설립됐으면 이제 조직을 둘 수 있어요. 조직은 뭐냐면 지부, 그 다음에 지회. 자,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지부 지회를 둘 수 있다 그랬어요. 자, 지부 지회는 반드시 두어야 되는 게 아니고 뭐예요? 둘 수 있다 라고 합니다. 자, 둘 수 있다. 지부 지회를 둘 수 있다. 이때 지부는 시, 도에, 그 다음에 지회는 시, 군, 구에 이렇게 됩니다. 자, 일단 지부를 설치한 때 누구한테 신고하냐면 시도지사, 지사에 신고하고요. 그 다음에 지회 설치한 때는 누구한테? 이때는 등록관청에 신고를 합니다. 자, 이제 이 지부지회는 반드시 둬야 되는 것은 아니다. 둘 수 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앙회가 있고 그 다음에 경기도 뭐가 있어요? 경기도 지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경기도가 북부지부와 남부지부 이렇게 나눠져 있더라고 보니까 지금 더 가르겠다고 지금 하고 있더만요. 남부지부도 또 뭐 이제 동서로도 나눠가지고 지부를 좀 많이 설치했다 그러는데, 어쨌든 자, 경기도 지부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광명시 뭐가 있어요? 지회가 있죠. 나중에 개혁공개사 되면요 이런 조직장 같은 것도 한번 해보세요. 이게 감투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장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아요. 장 먼저 뭡니까? 지부장, 지회장. 가장 파워가 이제 전국적으로 파워가 센 지부장이 경기도 지부장하고 서울 지부장이에요. 왜 그럴까요?
일단 쪽수가 많죠. 왜? 네. 지금 서울, 경기, 인천. 인천이 조금 일단 좋은데 어쨌든 서울, 경기, 인천이 지금 개업 공개사 반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국에. 한 10만 명 지금 조금 넘어가는데 5만 명 정도가 지금 서울, 경기, 인천에 다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 이제 대본 보면 회장이 어디서 많이 나오냐면 경기도 지부장이라든가 아니면 또 서울특별시 지부장 둘 중에 많이 나옵니다. 왜냐면 워낙 쪽수가 많으니까 거기서 이제 밀어주니까 그래요. 나중에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협회에 이제 가입해가지고 뭐 지부장도 되고 지회장도 되고 그다음에 여기 임원도 있거든요. 임원도 되고 여러 가지 아마 할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조직을 두게 되고요. 그다음에 총회라는 게 있어요. 자 총회는 회원 전원이 모인 단체라고 그랬죠. 자 회원 전원이 모인 회입니다. 총회 의결 내용을 일단 의결합니다. 그러면 지체 없이 국토교통장관에게 보고를 하도록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조직과 관련된 부분을 한번 봤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교재 150페이지 이거는 교재를 보고 잠깐 보죠. 150페이지 보니까 협회의 고유 업무 나옵니다.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 회원의 품위 유지를 업무 있고요. 추상적 업무죠. 중개제도 연구 개선 업무라든가 이거는 이제 아까 제가 얘기했던 뭐 제도 개선 이게 개혁 공개사를 위해서 뭐 국토교통부 쫓아다니고 뭐 국회도 쫓아다니고 이렇게 하고요. 자 그다음에 자질 향상을 위한 지도 교육 연수 업무 교육 업무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그 협회에서 하는 교육 같은 거는 질이 괜찮습니다. 나중에 협회 자 협회는 저기 반드시 가입해야 된다 그랬나요? 아니면 가입 안 해도 된다 그랬나요? 네, 가입 안 해도 된다 그랬죠? 근데 가입 안 하면 협회에서 제공하는 교육 같은 거는 일단은 직접적으로 받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협회를 가입해 놓는 게 좋습니다. 거기 가면 여러 가지 교육, 뭐 부동산 컨설팅 교육도 하고요. 그 다음에 경매 실무 교육 이런 것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뭐 토지 전문, 상가 전문 이런 그런 그 전문 교육들 있죠. 그런 교육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뭐도 하냐면 여러분들 저기 그것도 한번 나중에 한번 공부해 보세요. 풍수지리도 교육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 중개 준다면 큰 의미는 없고요. 나중에 외곽 지역에 가서 토지 같은 거 중개를 만약에 목표로 한다면 풍수도 공부해 놓는 게 좋아요. 그래 뭐 여러분들이 몇 달 공부했다고 해서 뭐 몇 자리 잡거나 뭐 그 정도 수준은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 뭐 되냐면 그냥 아는 척 하는 정도는 돼요. 그래서 이런 고객한테 이런 지금 터가 이렇고 저쪽 하면 그래도 꽤 아는 척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공부해 놓는 게 좋습니다. 토지 중개 토지 쪽으로 하려면 그것도 한번 공부 한번 해보시고 이런 교육들을 지금 협회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공부 많이 하라 그랬죠. 제가 언제 그 얘기했어요. 교육 부분 강의할 때 그런 얘기했죠. 개업공개사면 공부는 하나도 안 하고 학원 날 저녁에 술만 퍼마시도 돌아다닙니다. 그 다음에 골프하러 돌아다니고요. 물론 사교도 좋긴 좋은데 공부는 좀 해놔야 돼요. 자 그래서 이런 교육들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윤리안정 재정 실천하는 업무 있고 자 부동산 정보 제공에 관한 업무가 있는데 옆에다가 하나 써놓으세요. 부동산 정보 제공 업무로서 부동산 거래 정보망. 자 그래서 이거는 뭐 정보 제공 업무로서 협회에서 뭐 하고 있다?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운영하고 있다. 자, 그 외에도 이제 공제 사업. 자, 공제 관련된 부분이 저 밑에 나오죠? 공제 사업과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고유 업무가 있는데 이걸 뭐 굳이 외우려고는 하지 마시고요. 한번 쭉 한번 그냥 읽어보고 넘어가시면 되겠고. 자, 이제 수탁 업무가 있어요. 수탁이란 것은 자, 수탁, 이거는 일을 받아서 하는 업무죠? 자, 일단 업무와 관련된 부분, 수탁 업무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일단 시험 시행 업무를 받아서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교육 업무도 받아서 할 수 있어요. 자, 일단 뭐죠? 시험 시행, 누가 실시권자죠? 시험 시행 기관의 장이 시험을 실시할 수 있는 실시권자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위탁권자도 얘예요. 시험 시행 기관의 장. 시험 시행 기관의 장 하면 누구였죠? 시도지사만 있는 게 아니라 국장까지 시도지사 또는 국토교통장관 합쳐서 시험시행기관의장이라고 그랬죠. 자 얘네들이 시험시행기관의 장이 어디다가 위탁할 수 있냐면 공기업 그 다음에 또 준정부기관 그 다음에 또
협회 이렇게 되죠.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자, 그러면 교육은 이것도 이미 다 한 번씩 배웠던 겁니다. 앞부분에서 교육은 자 위탁권자가 누구다? 시, 도, 지사가 위탁권자죠. 자, 그럼 어떤 교육에 대해서 위탁할 수 있다? 실무, 그 다음에 또 직무, 그리고 또 뭐예요? 네, 실무, 직무, 그 다음에 연수. 세 가지에 대해서 실무교육, 직무교육, 연수교육 세 가지에 대해서 위탁할 수 있다. 거래사고 예방교육은 위탁 근거가 없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어디다 위탁할 수 있다? 자, 공기업, 그 다음에 또 준정부기관, 그 다음에 또 협회. 자, 그리고 부동산 관련화가 설치된 법제이전 학대는 학교. 자, 학교 제2조에 따른 학교입니다. 그럼 전문대학교는 대학을 얘기한다 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교육과 관련된 부분을 이렇게 한번 정리해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한 번씩 더 들었던 내용들입니다. 자, 그러니까 공인중개사협회는 시험도 위탁받아서 할 수 있고요. 뭐도 위탁받아서 할 수 있다? 예, 교육도 위탁받아서 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교재 보니까 이제 공제사업과 관련된 부분 나오죠. 자, 이제 공제, 고유 업무에 해당되는 부분이 바로 공제입니다. 공제는 여러분 어디서 본 거예요? 공제사업. 공제. 어디서 본 거죠? 손해배상 책임을 위한 업무보증 설정 제도에서 봤죠? 자, 손해배상 책임, 업무보증 설정 방법이 어떻게 한다?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그 다음에 공제 가입하거나, 아니면 또 공탁하거나, 세 개 중에 하나 선택해서 할 수 있다라고 했었죠? 자, 그러면 이 공제는 어디서 운영하는 거? 협회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협회에서 공제를 운영하는데, 그런데 돈과 관련된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규제가 상당히 강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지금부터 공제사업 부분을 보는데, 시험 문제, 자, 요 앞에 내용이 주로 좀 많이 나오고요. 또 하나가 지금부터 하는 공제가 또 많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거는 돈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규제가 상당히 강하다. 자, 그러면 공제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자, 공제사업은 비영리입니다. 비영리 사업이에요. 왜 비영리예요? 협회 자체가 뭐예요? 비영리 사단법이죠. 그러니까 공제도 비영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영리 때문에 회계 처리할 때요 제로 처리를 합니다. 자, 수입 지출을 딱 맞춰서 제로 처리를 해버려요. 남아서는 절대 안 돼. 1원이든 남으면 왜 이게 뭐가 아니기 때문에 네, 이게 그 영리가 아니기 때문에 자 그다음에 또 회원의 상호 부조를 목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된 부분이죠. 자, 그러면 일단 공제 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공제 규정을 제정하여 누구의 승인받냐면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받아요. 자, 공제 규정을 제정해서 국장의 승인, 그 다음에 공제 규정을 뭐 하고자 할 때 변경하고자 할 때도 마찬가지로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습니다. 자, 공제 규정, 요거는 뭐예요? 소위 말하는 공제를 이렇게 운영하겠다는 하는 약관과 비슷한 건데요. 자, 일단 여러분들이 이거와 비슷한 게 어디서 나오냐면 여러분들 거래정보사업자 운영 규정 이런 게 있었죠. 네, 그거가 또 거의 비슷하죠? 자, 공제 규정을 제정해서 누구의 승인?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 공제 규정을 뭐하고자 할 때? 변경하자 할 때도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받는 거다. 자, 그러면 공제 규정에 들어갈 내용들이 여러분들 교재에 나오는데요. 자, 거기에 보니까 151페이지에 하단 부분에 한번 보세요. 공제 규정 내용 하는 부분이 있어요. 안 있는 거 다 외우려고 하지 말고요. 공제 책임, 공제료, 공제금, 공제기간 쭉 나오죠? 근데 밑에 뭐 색깔로 칠해져 있긴 있지만 밑줄을 한번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공제료는 하는 부분 있죠? 예, 네, 그거 한번 밑줄 쳐보세요. 공제료는 공제사고 발생률, 보증범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 금액으로 한다. 이거 이제 시험 문제도 나왔던 문장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뭐냐? 자, 여러분 이제 공제를 정할 때는 공제사고 발생률도 일단 감안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허구한 날 사고치는 개업공개서죠. 1년마다 한 번씩 사고치는 개업공개서 있습니다. 맨날 사고쳐요. 맨날은 아니지만 1년마다 그랬죠. 자, 그러면 이 개업공개사에게 공제가요. 너는 맨날 사고치니까 나한테는 공제 가입 안 시켜줘. 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이거는 뭐 아니다? 보험이다? 보험이 아니다? 만약에 이게 보험이라면 너는 이놈들 보험 가입 자격이 안 되는 사람도 있죠. 그냥 보험 가입하려도 그게 안 되니까 뭐 뭡니까 뭐 생명보험이라든가 이게 가입이 안 되는 사람 있죠. 뭐 고위험군은 뭐 가입이 아예 안 된다며요. 뭐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의무적으로 어떻게 돼요? 의무적으로 들어야 되는 겁니다. 연대보증 해줘야지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맨날 사고 친다고 해서 너 이제 여기 가입 못한다라고 막지를 못해요. 가입하려면 해줘야 돼요. 근데 자, 그때 어떻게 한다? 너 맨날 사고 치니까 돈 많이 내놔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고를 많이 친 사람들은 돈을 많이 받고, 아니면 이제 한 10년 동안 계속 무사고 인 사람은 어떻게 한다? 좀 깎아주고, 뭐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 내용이고.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회계기준은요, 손해배상기금과 복지기금으로 나눠집니다. 회계기준은 뭐와 뭐로 나눠집니다? 손해배상기금, 복지금으로 나눠지고,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목적 및 회계의 원칙에 부합되는 세부 기준을 정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책임준비금 적립 비율인데요. 자, 공제사고 발생률이라든가 공제금 지급액 등을 고려해가지고, 얼마에, 자,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정한다. 자, 책임준비금은 뭐냐. 여러분들 혹시 금융 쪽에 일반 상식을 좀 가지고 계신 분들, 지급준비금이라는 거 혹시 들어보신지 모르겠어요. 지급준비금 뭐냐면, 은행에서, 은행의 본 업무가 뭐예요? 요즘은 딴 거 갖고 돈 많이 벌지만, 은행의 본 업무가 뭘 받아가지고? 예금 받아가지고? 뭐 해주는 거예요? 예, 대출해줘가지고, 이게 원래 은행의 본 업무죠? 근데 이제 예금 받아가지고 대출할 때, 예금 받은 거를 다 대출해주지 말고, 일정 금액을 은행에 축적해놓으라 그래요. 이게 바로 뭐냐면 책임준비금이라고 그런 건데, 이걸 이제 비율로 한국은행에서 지정을 해줍니다. 지급준비율이라고 해가지고 통화량 정책할 때 쓰는 이게 요 내용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자, 어떤 때 인출 사태가 갑자기 벌어집니다. 그럴 때 현금이 다 바닥날 수 있죠? 그럴 때 대비해서 은행에다가 현금을 이렇게 축적해 놓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지급준비금인데, 그거랑 똑같은 개념이 책임준비금입니다. 뭐냐면 어떤 해에 사고가 뻥뻥 터져요. 계속 뭐예요? 공제금이 지급되죠. 그러다 보면 바닥날 수가 있죠. 그때를 대비해서 나온 것이 바로 책임준비금입니다. 자, 이때 책임준비금은 일단 얼마 이상이에요? 100분의 10 이상으로 정한다. 자,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이런 내용 나옵니다. 자, 회계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다른 회계와 별도로 구분해서 관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협회는 회계가 두 가지입니다. 일반 회계와 공제 회계 두 가지예요. 그래서 두 가지로다가 하는데, 왜 공제 회계를 일반 회계와 합치지 않고 따로따로 하냐? 돈이 워낙 많거든요. 자, 여러분들 이제 공제 저번 주에 배웠나요? 자, 업무 보증 설정과 관련된 부분. 공제 가입하거나 뭐 보증보험 가입하거나, 자, 연대 보증료를 1년 단위로 계속 1년 단위로 했을 때 몇 프로를 했어요? 0.25%라고 했죠. 그럼 1억에 0.25%면 얼마예요? 1억에 0.25%면 25만 원이죠. 지금 개업공개사가 약 10만 명 넘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보증보험에 가입한 비율이 약 30% 정도 돼요. 지금 서울보증보험회사 있죠? 거기 가입한 비율이 약 30% 정도 되고, 나머지 70%가 어디 가입했냐면 공제, 협회 공제 가입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대충 계산해 보세요. 25만원 7만명 25만원에 7만명 대충 그냥 산술적으로 계산 안 되나요? 벌써 저 핸드폰 갖고서 지금 계산하시면 돼요. 얼마 나와요? 공이 워낙 많아가지고 지금 세지를 못하죠. 지금 아마 100매덕 170매덕 나와요. 예, 1년에 어떻게 돼요? 1년에 그 돈이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산술적으로도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거를 일반 회계에다 합쳐버리면 그 돈 갖고 엉뚱한 짓 할 수도 있죠? 그래서 공제 회계라고 별도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책임준비금은 적립해 놓는 거죠? 함부로 다른 용도로 써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때는 누구의 승인받는다?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받아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운영실적을 공시합니다. 여기서 보면 공제 관련해서는, 자, 운영,
실적을 공시는 한데, 실적 공시. 자, 운영 실적을 공시한다. 이거는 매 회계 연도가 끝나면 몇 월 이내? 3월 이내. 회계 연도가 끝나지만 공시하겠죠? 자, 그래서, 공제 운영을 이렇게 했다는 것을 공제 계약자에게 알리는 거예요. 자, 이거는 어디다가 공시하냐면, 일간신문, 일간신문, 또는 협회보, 이렇게 됩니다. 협회보. 일간신문 또는 협회보. 그 다음 협회 홈페이지에도 게시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공시해줘야 되는데요. 이 운영실적 공시를 안했다, 위반한다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자, 운영실적 공시 위반, 위반하면 어떻게 된다? 500만원. 네, 500만원의 과태료. 자, 그래서 이렇게 공제 관련된, 이제 공제 관련된 기본적 내용이고요. 기본적 내용이고, 자, 그러면 이제 152페이지 보니까 공제사업 운영위원회가 있어요. 자, 공제사업 운영위원회, 위원회 하면 뭐 하는 것이에요? 이거는 제가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에서도 한번 했던 분입니다. 운영위원회 하면 뭐 하는 곳이다? 심의하는 거죠. 심의하는 곳. 자, 여러분들이 다른 과목 공법에 있는 데서도 운영위원회가 나옵니다. 무슨 위원회 나오는데, 위원회 하면 기본적 기능이 뭐예요? 심의. 심의 의견하는 곳이에요. 자, 그러면 공제운영위원회는 어떻게 돼요? 공제사업운영위원회는 공제사업과 관련된 사항을 뭐 한다? 심의하는 거죠. 심의하는 거. 여기는 또 하나가 됐습니다. 업무 집행을 또 감독하는 기능도 있어요. 그래서 심의하는 것뿐만 아니라 뭐도 한다? 업무 집행을 감독. 자, 공제사업운영위원회는 또 심의하고 업무 집행을 감독한다 라고 돼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운영위원회는 협회 임원이라든가 중기업 법률 회계 뭐 그냥 금융 보험 부동산 이런 전문가들이 모입니다. 자, 몇 명 이내로 구성돼요? 몇 명 이내? 19명 이내로 구성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심의사항은 넘어가고, 자, 구성을 보면요. 자, 운영위원회는 성별을 고려해서, 그러니까 남자 여자 섞는다는 얘기예요. 자, 성별을 고려해서 일단 하는데, 자, 위원회 대상을 보세요.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한 명, 일단 공무원 한 명 들어갑니다.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한 명 들어가고, 그 다음에 협회회장, 협회이사회가 임원 중에 선임하는 사람, 그리고 자, 회장이 추천, 협회회장이 추천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위촉하는 사람, 이렇게 크게 네 가지를 일단 구분합니다. 그리고 니은과 디귿하다가, 자, 위에 있긴 있어요. 3분의 2만 있죠? 자, 니은하고 디귿 이렇게 묶어놓고 눈에 잘 보이게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미만 이렇게 하나 써놓으세요. 위에 있는 거지만, 자, 니은과 디귿. 니은 뭐예요? 협회회장. 디귿 뭐예요? 이사회가 임원 중에서 선임하는 사람. 자, 이 둘을 묶어서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 미만이라고 써놓으세요. 자, 이거 나중에 문제로 나오면 골치 아파집니다. 하나하나가 여러분들 쉬운 듯 쉬운 듯 하지만 나중에 문제로 나오면요 아주 까다롭게 나올 수 있는 문장들이 여기서 꽤 많아요. 이게. 자, 보죠. 그러면 협회 회장과 이사회가 임원 중에 선임하는 사람 둘은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 미만이어야 된다. 그럼 이렇게 협회 관계자의 위원수를 확 줄여놓는 거죠. 왜 그렇게 하나요? 협회와 관계자의 위원수가 많으면 공제 심의가 누구한테 유리하게? 예, 협회에게 유리하게 심의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위원수를 확 줄여놓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위원의 임기는, 자, 저 뒤로 갑니다. 위원 임기는 몇 년? 2년이고 1회 내에서 연임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각각 한 명씩 두는데, 위원장 부위원장은 각각 호선한다라고 합니다. 호선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저기 반장 선거 학교 다닐 때 해보셨어요? 자, 반장 누구 할래? 그러면 옆에서 뭐예요? 얘가 해라 뭐 하라 이렇게 하죠? 그 중에서 하나 뽑는 거죠? 이게 호선, 상호선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반장 선거 하는 거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153페이지 밑에 괄호 4번으로 넘어갑니다. 조사검사. 이제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 금감독원장은 국토교통부장 요청이 있는 경우에 공제소관에서 조사검사할 수 있다.
자, 금융감독원장이 협회에 대해서 조사검사할 수 있습니다. 근데요, 누구의 요청이 있어야 돼요? 예, 국토교통부장 요청이 있어야 지면 됩니다. 왜 이렇게 금융감독원장이 갑자기 여기 나오느냐? 자, 아까 뭐 돈이 꽤 많았죠? 이걸 뭘 검사해야 돼요? 회계검사를 해야 돼요, 회계검사를. 근데 국토교통부에서는 회계검사를 할 능력이 없죠. 그 전문가가 없어요. 그 전문가가 어디가 있습니까? 예, 금융감독원이에요. 금융감독원 허가 하는 게 그거죠. 그래서 금융감독원장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얘 좀 회계검사 좀 해달라고. 자, 그 다음엔 이제 공제사업 운영의 개선명령이 있습니다. 자, 개선명령은 누가 하는 거다? 개선명령합니다. 자, 개선명령은 누가 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게 되는데요. 자, 고쳐라 이런 거예요. 고쳐라. 자, 거기 보니까 뭐 공제사업 운영이 적절하지 않거나 아니면 자산상이 불량해가지고 공제 가입자라든가 이런 때 권익을 해치 우려가 있을 때 다음에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자, 집, 예, 그 다음에 장, 집, 예, 장에, 집, 예, 장에 개선 명령할 수 있다. 집의 장에 대한 명령할 수 있다. 자, 업무 집행 방법, 변경 명령이죠. 변경 명령을 할 수 있다. 변경 명령을 할 수 있다 그러는데요. 자, 보죠. 집, 뭐요? 집, 업무 집행 방법, 예, 예탁기관, 예탁기관, 장, 장부가격. 자, 집행 방법, 예탁기관, 장부가격에 변경 명령을 할 수 있다. 자, 업무 집행 방법 바꿔라 이거예요. 바꿔라. 그 다음에 또 예탁기관 바꿔라, 장부가격 바꿔라. 이렇게 변경 명령을 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불건전한 자산에 대한 적립금 보유와 그 다음에 가치가 없다고 인정된 자산에 대한 손실 처리 요구. 일단 잘 보세요. 불적하손. 불자에다가 똥을 합쳐놓고요. 적자에다가 똥을 합쳐놓고, 그 다음에 가짜에다가 똥을 합쳐놓고, 손자에다가 똥을 맨 한번 쳐보세요. 이렇게 한번 기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유는 제가 3월 달에 알려드릴 거예요. 자, 보죠. 불건전한 자산에 대한 뭐예요? 적립금 보유. 그 다음에 또 가치가 없다고 인정된 자산에 대한 손실 처리. 보죠. 자, 이런 데서 가치가 없다고 인정된 손실 처리, 이게 뭐냐면, 자, 이제 공제금이 지급되죠. 그러면 이제 개업공개사가 사고 쳐가지고 공제금 지급되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구상권을? 예, 네, 구상권 행사하죠. 자, 구상권 받을 돈입니다. 받을 돈일 때 이게 자산으로 처리되는데, 근데 어떻게 돼요? 이게 제대로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이게 못 받을 때니까 나중에 이제 손실 처리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런 거예요. 자, 이런 것들. 그 외에도 나머지 공제규정 준수하지 아니했을 때는 개선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개선명령 시험 문제 벌써 나왔던 얘기입니다. 일단은 자, 다시 한번 보죠. 집예장의 변경명령 할 수 있다. 집행방법, 예탁기관, 그 다음에 또 장부가격에 대한 변경명령 할 수 있고, 불건전한 자산에 대한 정직금 보유,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에 대한 뭐예요? 손실처리. 자, 이렇게 해서 개선명령 할 수 있고요. 이 개선명령을 국토교통부장관이 했는데 이거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자, 협회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이제 줄줄이 나오게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또 임원에 대한 제재 있습니다. 자, 임원에 대한 제재, 임원에 대한 징계, 그 다음에 또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징계, 해임이라든가 아니면 시정 명령을 할 수 있다. 자, 임원에 대한 징계임 시정명 할 수 있는데, 이것도 누가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임원은 협회 임원입니다. 협회 담당 임원에 대해서 어떤 경우냐면, 자, 공제규정을 위반했거나, 자, 왜 이제 그 뭡니까? 사안 있죠? 공제규정 위반했거나 아니면 또 개선명령 이행하지 않았거나, 그 다음에 재무건전성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 이렇게 할 때 뭘 할 수 있다? 이 임원에 대해 담당 임원에 대해서 징계 해임, 예, 지금 징계해라, 잘라라 이거죠. 그다음에 시정 명령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일단 그런 요구할 수 있는데요. 요거를 위반하면 어떻게 된다?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자, 과태료가 줄줄이 나오죠.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렇게 임원에 대한 징계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고요. 자, 재무건전성 기준을 지키라라고 했습니다. 재무건전성 기준을 유지하라 그랬는데요. 그 재무건전성 기준 한번 보세요. 또구나 2번에 있죠? 자, 지급 여력 비율은 100분의 100 이상을 유지하라. 지급 여력 비율. 지급 여력 비율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지급 여력. 자, 공제금을 지급할 때 돈을 그만큼 축적해 놓으라는 얘기죠? 자, 그거를 100분의 100 이상 유지하고, 그 다음 구상채권 등 보유자산의 건전성을 정기적으로 분류하고, 대손충당금을 정립하라라고 했었습니다. 자, 요 두 가지를 모두 준수해야 된다. 자, 여기서 보면, 지급 여력 비율은, 뭐를, 뭘로 나눈 비율이라고 그랬어요? 지급 여력 금액을 지급 여력 기준 금액으로 나눈 비율이다. 자, 지금 제가 쭉,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그렇게 크게, 뭐, 이해도를 뭐, 높이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문장 변화 같은 경우에서 나중에 문제가 잘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일단, 자, 지급 여력 비율은 숫자 다시 한 번, 얼마 이상? 100분의 100 이상. 그 다음에 또, 자, 지급 여력 금액을, 자, 지급 여력 비율은 지급 여력 금액을 지급 여력 기준 금액으로 나눈 비율이다. 자, 그거 구분해 보시고요. 자, 이제 이렇게 재무관리성 기준 유지하라 그랬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옆에지 마지막으로 협회분에서 보면 지도감독 있습니다. 지도감독. 자, 공인중개사협회에 대한 지도감독 있어요. 자, 협회단 지도감독은 누가 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게 됩니다. 협회에 대한 인가를 누가 내줘요? 인가주의라고 그랬죠? 누가 내줘요? 국장이 내주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한다? 감독관자도 누구다? 예, 국장이에요. 자, 요 조금 이따가 지도감독 부분에서 또 나옵니다. 지도감독 부분에서 이와 관련 비슷한 내용이 나와요. 협회에 대한 인가를 국장이 내줬기 때문에, 자, 시도지사나 등록관청은 협회에 대한 관련된 부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러분이 협회 조직이 어떻게 되죠? 주된 사무소가 있고, 이게 주된 사무소 있고 분사무소 있고, 그러니까 그건 법인이 개혁국에서고, 주된 사무소는 자연스럽게 또 분사무소 나오죠. 아, 저도 가끔 그래요. 그러니까 협회 주된 사무소 막 얘기하다가 분사무소가 막 튀어나옵니다. 이게 머릿속에서 이 가끔씩 저도 머리와 입이 따로 놀 때가 가끔 있거든요. 자, 주된 사무소 있고 뭐 있다? 지부 지회. 그러니까 협회 조직에는 주된 사무소가 있고 지부 지회가 있는데, 모두 다 감독권은 누가 갖는다? 국토교통부장이 가져요. 자, 그러면 지도감독 방법은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자,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사무소에 출입해서 장부 서류를 조사, 그 다음에 또 검사하거나 또 뭐냐? 질문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할 수 있다. 자, 뭐 갖고 와봐라. 서류 좀 갖고 와봐라. 이 위에 거는요, 담당 공무원이 앉아가지고 전화해가지고 뭐 갖고 와봐라 이런 거죠? 자, 근데 사무소에 출입합니다. 직접 담당 공무원이 어떻게 돼요? 협회로 와서 단속을 하는 거죠. 출입해서 장소사 검사 질문하게 할 수 있다. 이것도 할 수 있고요. 이것도 할 수 있다. 사무소 출입할 때는 누군지를 밝혀줘야죠. 자, 그래서 뭐를 내보냐면, 예, 공무원증을, 자, 공무원증 내보이고, 자, 그 다음에 협회 조사검사 증명서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내보여주면 된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부분, 요것도 할 수 있고, 요것도 할 수 있다. 그러면 이런 지도감독상 명령 위반하면 어떻게 된다?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자, 지금 제가 500만원의 과태료를 네 가지로 묶어놨습니다. 자, 일단 뭐죠? 다음 주에 이제 과태료 부분 공부할 겁니다. 자, 500만원 과태료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협회와 관련해서 500만원 과태료는 운영실적 공시 위반. 운영실적 공시 매 회견료 종료된 몇 월이네? 3월 이내 하라 그랬죠? 안 하면 500만원 과태료고, 그 다음에 뭐예요? 개선 명령 위반, 그 다음에 또 임원에 대한 징계 요구 위반, 그 다음에 또 지도감독 위반. 이렇게 해서 500만원 과태료 네 가지 한번 구분해 봅니다. 자, 다시 한번, 협회가 위반하면 500만원 과태료에 먹는 게 네 가지가 있다. 뭐뭐뭐 있다? 운영실적 공시 위반, 500만원 과태료고, 뭐예요? 개선명령 위반, 그 다음에 또
임원에 대한 징계임 요구 위반, 그 다음에 또 지도감독 위반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협회 관련된 부분은 요 정도 정리를 하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보칙 부분이 있어요. 보칙 부분인데, 자, 거기에는 업무위탁은 아까 잠깐 여기서 봤던 것 같네요. 자, 업무위탁 관련된 부분은, 자, 국토교통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은 대통령령 전부에 따라서 그 업무 일부를 협회 또는 대통령령 전원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그랬죠? 이 근거 규정에 의해서 여기 지금 이렇게 업무가 위탁되고 있습니다. 자, 아까 여기서 정리해봤죠? 그래서 이제 그거는 간단해 보고, 오늘 이제 여기서는 중요한 것이 바로 신고 또는 고발에 대한 포상금 제도예요. 자, 신고 또는 고발에 대한 포상금을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게 시험 문제 상당히 잘 나와요. 작년에는 안 나왔지만 재작년에도 나왔고요. 자, 계속 나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자, 신고 또는 고발에 대한 포상금을 주는데요. 이거는 일명 뭐라 그러죠? 흔히들 파파라치라 그러죠. 가장 먼저 도입된 게 뭐냐면 자동차. 여러분들 저 뭐 주차 위반이라든가 사진 찍어가지고 했던 부분이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 신고 또는 고발에 대한 포상금, 이 제도가 부동산에도 많이 나오고요. 요번에 또 하나 도입된다며요. 예, 그걸 뭐라 그래요? 개파라치라 그러더만요. 개파라치 들어보셨죠? 예, 그 이제 뭡니까, 목줄하고 예, 입마개하고. 여러분들 강아지 다 많이 키우시나요? 안 키워요? 아, 저는 다 좋아합니다. 키우는 것도 좋아하고, 그리고 또 뭐도 좋아하냐면 먹는 것도 좋아합니다. 뭐 옛날에는 다 키워가지고 잡아먹었어요. 근데 어쨌든 자, 이제 그런 파파라치 제도가 여기서도 나온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이때 신고 또는 건 포상금을 주는데, 자, 이제 부동산 관련해서 이거 나오는 건 뭐냐, 이거는 지도감독의 실효성을 높인 거예요. 자, 이제 다음 시간에 지도감독 부분을 할 텐데, 지도감독, 자, 이제 지도감독이 뭐냐, 단속하는 거거든요. 자, 근데 개업공개사가 어떻게 돼요? 단속 나온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뉴스 다 보셨을 거예요. 예, 네, 샷다운 내리고 다 도망가 버리죠? 그럼 어디 가서 영업해요? 예, 네, 다방 가서 영업합니다. 손님 들어오잖아요? 다방에 가서 커피, 그 사실 얘기해요. 요즘 좀 단속 나와가지고, 이제 사무실 문 닫아놓습니다. 그래서 다방 가서 커피 마시면서 도장 찍어요. 네, 그런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어떻게 한다? 단속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어떤 사항을 위반했을 때 이걸 신고하면 뭐 주겠다? 보상금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신고 또는 고발 대상을 보면, 대상은, 자, 무등록, 그 다음에 또 거짓, 부정, 등록, 그 다음에 또 양도 대여, 그 다음에 양수 있습니다. 자, 세 가지예요. 자, 무등록, 그 다음에 거짓, 부정, 등록, 양도 대양수. 이 양도 대양수는 두 가지입니다. 자격증과 그 다음에 뭐예요? 등록증. 자, 자격증, 등록증 이렇게 됩니다. 자, 일단은 무등록, 등록 안 하고 중개업하는 자죠. 이거 혹시 형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기억나시나요? 했는데 요거는 3-3. 자,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자꾸 들으셔야 돼요. 듣고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조금씩 좀 나옵니다. 자, 3-3이고요. 자, 그 다음에 거짓 부정 등록.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거 제가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앞부분에서 한번 했었어요. 등록하는 분은 저 두 번째,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몇 번째쯤 공부하는 거죠? 이제 1월 달에? 이제 2월 달이죠. 아, 2월 달이구나. 세월 참 빠르죠? 예. 네. 네. 훅 갑니다. 예. 네. 여러분들이 어영부영 하다 보면 그냥 훅 가요. 벌써 2월 달이네요. 제가 두 번째 주에 강의했을 때 아마 잠깐 했을 거예요.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는 거.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아마 이 얘기 했을 텐데, 사무실이, 자, 여기에, 자, 사무소 조건 한번 볼까요? 사무소 조건, 기왕 복습하는 거. 중개사무소 조건, 일단, 어디에 기재된 건물? 예, 그래도 기억하시네요. 건축물 대장에, 이 시험 문제 나오는 거예요.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 어딘 안 된다 그랬어요? 예, 가설 건축물 대장은 안 된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또,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안 된다 그랬죠? 준공검사, 사용승인 등을 받았다면, 그 다음에 또,
확보하라. 소유하거나 전세, 임대차, 사용대차 등을 확보하라. 근데 여기에 예를 들어서 가설건축물대장에 있는 가설건축물이 있어요. 자, 이건 중개사무소 나요, 안 나요? 안 나죠? 자, 이때, 나는 여기다 꼭 해야 돼요. 위치도 좋고, 그래서 나는 여기다 해지면 됩니다. 하는 방법. 제가 얘기했던 것 같은데, 안 했나? 하는 방법. 아, 안 했구나. 대답을 안 하는 거니까. 이거는 잘 기억할 텐데. 나는 여기다 꼭 해야 돼요. 가설건축대장은 분명 안 된다 그랬죠? 분명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근데 나는 여기다 꼭 해야 돼요. 하는 방법. 안 한 것 같다. 이거는 다른 거는 기억 안 해도 기억 못 해도 이거는 기억할 텐데. 아, 여기도 안 한 것 같구나. 담당 공무원한테 뇌물 주면 되죠. 내가 분명 한 것 같았었는데 저도 기억이 나. 하도 이런 데 대답 안 하니까 그러니까 나도 이거 여기서 했나? 내가 분명히 하는 것 같은데. 적법한 방법이 있는 줄 알고. 자, 뇌물 주면 돼요. 바로 그 뇌물 주는 게 뭐다? 뇌물자가 했다면 이게 부정한 방법 등록한다. 아마 했을 거예요, 아마. 자, 그럼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등록이 반드시 취소됩니다. 그 다음에 형벌 어떻게 되죠? 3-3이에요. 자, 무거운 형벌입니다. 중개사법에서 무거운 형벌이 이렇게 3-3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양도대항소. 자격증과 등록증, 양도대항소, 예, 1-1.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들었을 거예요. 양도대하면 형벌 1-1 나오죠. 자,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찢어놓으면 한 5가지 정도 되죠. 자, 그러면 이렇게, 무등록, 거짓부정등록, 양도대항소에 대해서 포상금 지급 대상입니다. 신고통 고발 대상. 그러면 이때 이제, 신고통은 고발 장소는 어디다? 장소는 등록관청이나 아니면 또 수사기관이 있습니다. 자, 등록관청 또는 수사기관에다가 신고하거나 고발하거나 그러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신고 또는 고발하면 포상금을 주게 되는데요. 포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그럼 지급관청은 어디냐면 등록관청이에요. 등록관청. 자, 일단 등록관청에서 지급합니다. 근데 얼마를 지급한다? 1건당 얼마? 네, 50만원. 자, 50만원을 지급합니다. 한 건당 50만원. 꽤 괜찮죠? 네. 옆집에 혹시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50만원 벌 수 있습니다. 자, 건당 50만원인데요. 이걸 누가 주는 거예요? 등록관청에서 주죠. 그러니까 등록관청은 지자체입니다. 돈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국고에서 얼마? 100분의 50 이내에서 보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여기에서 보면 이 지급을 하긴 하는데요. 지급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은 일단 발각되기 전에 들켜가지고 조사하고 있는 거라면 의미가 없죠. 발각되기 전, 그 다음에 검사의 공소 제기, 그 다음에 또 기소 유예, 이렇게 처음 받았을 때. 자, 검사의 공소제기 기소유예. 자, 요 용어를 한번 보죠. 용어는 알아두면 일반 상식입니다. 자, 공소제기, 소를 제기하는 거예요. 자, 일단 여러분 이제 민사사건 같은 경우는 A라는 사람이 B를 대상으로 해서 야, 돈 내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돈 빌려줘, 돈 내놔, 이렇게 했죠. 그래서 소송을 제기하는 게 일단은 뭐예요? 민사사건에서 보면 당사자와 당사자죠. 자, 소를 제기하는 사람을 뭐라 그런다? 원고라 그러고, 소를 당한 사람은 뭐라 그래요? 피고. 네, 피고라 그랬죠. 그런데 자, 형사사건에서는 뭐가 있다? 자, 범죄자가 있고요. 피해자가 있고 그 다음에 네, 범죄자가 있죠. 범죄자, 가해자라고 하기도 하고 피의자 뭐 이렇게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때 피해자가 범죄를 대상한다. 너한테 칼에 찔렸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뭐 하겠다. 뭐 소송 제는 건 아니에요. 왜냐? 칼에 찔려 죽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 피해자를 대신해서 누가? 검사가. 자, 검사가 어떻게 한다? 범죄를 대상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제 뭡니까? 범죄를 저지르죠. 그러면 경찰서에 잡혀가죠. 자, 그럼 경찰에서 조사하는 걸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들 뉴스에 많이 봐요. 입건이라 그래요. 많이 들어봤어요? 입건. 뭐뭐로 입건되었다. 쉽게 얘기하면 건수가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경찰서 입장에서 건수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라냐면 입건되었다. 사건이 들어온 거예요. 자, 이제 경찰에서 조사를 한 다음에 어디로 넘겨요? 검찰로 넘기게 되죠. 검찰에서 다시 이제 조사를 다시 합니다. 그래서 아, 이 죄가 된다고 판단했을 때 재판을 열리도록 해줘야죠. 우리나라는 소송 중입니다. 소송이 들어와야지만 재판이 열려요. 민사나 형사나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소송을 해야지만 돼요. 그러니까 누가 소송한다? 검사가 소송을 제기하는 거. 이걸 뭐라 한다? 공소 제기라 그래요. 이걸 두 자로 줄이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기 기소라 그럽니다. 자, 여러분 기소되었다. 검찰에 기소되었다. 뭐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아, 그러면 자, 여러분 이제 뉴스를 볼 때 입건되었다. 아, 그러면 아, 이게 경찰서 잡혀갔구나. 경찰에 조사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검찰에서 기소되었다. 이렇게 표현한다면 아, 이거는 검찰에서 소송을 제기한 거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건 이제 소송 제기한 거고. 그럼 기소 유예. 기소는 공소 제기를 줄이면 기소라 그랬죠? 유예가 뭐예요? 안 하는 게 아니라 예, 미루는 거. 안 하는 기소를 안 하는 것을 불기소라 그럽니다. 그럼 죄가 없을 때 기소 자체를 안 하는 건데요. 이거는 기소를 뭐예요? 미루는 거예요. 그럼 이 기소를 미루는 건 뭐냐? 자, 경미한 범죄거나 뭐 이럴 때 검사가 어떻게 해요? 봐주는 거죠. 얼마 전에 보니까 이게 12월 달인가? 그런 뉴스를 제가 본 것 같은데 이제 아버지가 이제 잡혔어요. 남자가 잡혔는데 아들을 아마 키우고 중학생 아들을 키우고 있었는데 아마 이제 생일이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미역국을 끓여줄 돈이 없어가지고 미역을 훔쳤답니다. 이게 아마 창원인 거 어디서 나왔는데 자 근데 이제 조사 막 받아보니까 사실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마트 주인이 얘 좀 처벌하지 마세요 라고 한 거예요. 이제 훔친 거 잡아가지고 경찰 넘겼는데 사실이 그렇거든요. 그러면 자 이때 훔친 게 뭐죠? 절도죠. 자 이게 마트 주인이 처벌하지 마세요 라고 하면 처벌하지 않은 걸까요? 아, 아닙니다. 자, 절도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자, 그럼 반의사불벌죄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어디서 들어봤죠? 민법에서? 혹시 저한테 안 들어봤어요? 아, 참 서운하다. 이거 뭐 민법에서 뭐 변호사가 저한테 분명히 한번 들어봤을 텐데 언제 들어봤어요? 아, 폭행죄. 예, 네, 맞아요. 제가 폭행죄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서 제가 얘기했었죠? 아, 여기서. 아, 저기쯤에서 얘기했어요. 맞아요. 저기쯤에서, 맞아요. 이게 저번 주에 제가 얘기했던 것 같은데, 바로 비밀 준수음이었었죠? 기억나시나요? 예. 네. 이 폭행죄만 기억하면 안 돼요. 폭행죄 시험지 안 나옵니다. 시험지 진짜 나오는 거는 비밀준수임이에요. 비밀준수의무는 뭐라 했어요? 형벌이 어떻게 되죠? 비밀준수의무 위반하면 형벌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벌금이죠. 그런데 거기가 특별한 죄명 반의사불벌죄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벌하지 않는다 그랬죠? 근데 이거는 피해자가 합의하면 풀어주는 건데요. 절도죄는 피해자가 합의해도 풀어주질 않아요. 자, 근데 보니까 좀 불쌍하죠? 그러니까 이때는 대부분 검사가 봐줘요. 그때 봐주는 게 바로 기소를 어떻게 한다? 미루는 거예요. 그러면 기소를 미룬다는 것은 일단 기소를 안 하고는 있지만 언젠가는 어떻게든 할 수 있다. 만약에 동종범죄를 나중에 또 저지른다면 이거까지 앞에 이거 걸리는 것까지 다시 기소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는 죄가 있는 거 없는 거? 기소유예는 죄가? 있죠? 있는데 뭐예요? 예, 네, 일단 미루는 거. 검사가 봐주는 거다. 자, 그러면 검사의 공소제기 기소유예가 있다면 지급 조건이 됩니다. 그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지급신청서를 제출을 해줘야지만 돼요. 지급신청 제출하게 되면 이때 등록관청에서는 수사기관의 처분 내용을 조회합니다. 수사기관의 처분 내용을 조회한 다음에 그 다음에 지급 결정을 해요. 지급 결정을 한 다음에
자, 결정일로부터 몇 월 이내? 네, 1월 이내. 결정을 하고 결정일로부터 1월 이내 포상금을 지급해요. 자, 그 포상금 지급하는데 이제 그 보니까 포상금 지급 부분에서 보니까 157페이지에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합니다. 공동 신고 뭐예요? 공동 신고 같이 신고한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이때는 균등하게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합의가 있다면 합의된 대로 하고요. 하나 사건에서 둘 이상이 신고가 있다. 이게 뭐예요? A도 신고하고 B도 따로 신고하고 따로따로 한 거죠? 그럴 때는 어떻게 된다? 최초로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지급한다. 다 줄 수는 없으니까. 자, 그러면 뒤에 수수료 부분은 제가 일단 다음 파트에 하기로 하고 조금 쉬었다가 160, 161페이지에 지도감독 부분 들어갑니다.